안녕하세요. 예, 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네. 요 이렇게 이웃집에 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같이 따라오세요. 네. 네. 흰둥이 말고요. 아, 얘가 아니에요? 얘 아니에요. 그래요? 사람을 보면 저 도망을 가는 거야. 그리고 또 사람이 저만 우리가 가면 금세 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보고 있다가 오는데 지금 모티기 굴뚝이 있는데 어디요? 저 산소 올라가죠. 저기 돌아올라 저 산에 올라가죠. 아, 저기 있다. 아가, 흰둥아, 저기. 목줄이 새카매요. 멀리서 볼 때는. 새파먹어 이거 막 둥둥이 너무너무 볼 수가 없어요. 조여 있으니까 갈수록 이제 파고들지 그게. 예, 아우 저걸 어떻게 저걸 보고 있냐고 사람이. 원래 우리가 볼 때는 흰수이가 많이 돌봐줘요. 아프다는 걸 안 것 같아요. 뭐라고 그럴까, 뭐 자식이고 부모라고 그럴까, 부부라고 그럴까.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. 아이고 흰둥이 이뻐 이뻐. 하나. 어, 이쁘다. 이리 와. 일주일 두 번 왔다 갔는데 저게 눈치가 아주 90달이라 생각. 희망아 이리 와. 쟤는 어디서 온 애인지 모르는 몰라요. 거예요? 몰라요. 동네 개가 아닌지 긴지 다 주인을 몰라요. 아,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구나. 예, 모르고 몰라. 안녕하세요. 몇 달 못 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하얀 거 안 다니던데. 농장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올해 초까지 계속 있었죠. 아, 올해 초까지? 계속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네. 얼마 있다가 그걸 푸시고 네. 거기 있던 개들을 다 놔줬나 봐요. 막 세네 마리씩 막 돌아다니고 막 털이 다 엉켜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. 아마 거기서 탈출한 게 있나? 얘가 추우면 쫙 흰둥이 집에 가 지가 차고 흰둥이는 바깥에 쪼그리고 있다.
생각이 들어. 우리가 나이가 70인데 아이고 세상에 사람 잘못되면 걔만 또 못 얻다더니 저럴 수가 있구나. 이렇게 저런 걔는 꼭 살려줘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가. 고기로 죽을 써서 주면 좀 먹을란가 해서요. 아프다요 눈이요.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그 그냥 가벼운 결막염일 수가 있고 조금 더 정밀 검사해서 안에 안검 쪽을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룹들이 살들이 파고들었으면은 뭐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할 거예요. 염증 다 긁어내고 봉합을 해야지 아마 아물기가 될 것 같아요. 없어 들어가 들어가라. 야, 꼬마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살았다, 이제 살았어. 잘했어. 아이고 진짜. 그렇죠? 아마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면 서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진정을 좀 하고. 제일 끝에 놨어. 한 3, 4개월 연에 채우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은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고. 수술은 범위가 너무 커서 1시간 반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. 봉합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심해서 여기 수술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. 이 부위 자체가 계속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수술은 잘 됐습니다. 눈이 아픈 게 가야 돼요. 네, 결막염입니다 이거. 얘가 지금 심하게 많이 핥아줬잖아요. 예예. 많이 핥아주다가 혹시 눈이 좀 닿아서 그렇죠. 네, 그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.